저거 내가 이 적고 나니까 애들이 그냥 자극적인 소리 할 거라고 내가 애들이 분명히 그 생각할 것 같은데 약간 자극적인 소리 맞아. 이거 내가 얘기해 줄게. 봐봐. 근데 얘기하려는 건 이거야, 이거. 야, 니네 저기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 알지? 잘 몰라?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. 애니웨이 어쨌든 선생님이 이거 먼저 얘기해 줄게. 그 원래 그 남자들은 허세 덩어리잖아. 수능 끝나고 나면 대부분 남자애들은 뭐 대부분이라고 내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그냥 내가 아는 선에선 그래. 남학생들은 이제 수능 끝나면 전부 다 헬스장 가잖아. 헬스장. 헬스장 가서 이제 몸 만들려고 다 그런단 말이야. 근데 선생님도 한창 때뭐한 5년 전 얘기야. 5년 전. 헬스장을 다녔는데 막 이렇게 근육 만들고 막 이제 단백질 먹고 막 이제 몸 불리고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헬스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몇 세트 하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남자 연예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. 이름은 이제 저 이거 영상 끝나고 니네들한테 알려줄게.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힘자랑하는 걸로 유명한 남자 연예인 누구 있어?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선생님 운동하는데 거기 온 거야. 그 나는 이제 앉아 있었지.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 연예인이 그 남자들 기구 중에서 혹시 니네 벤치프레스라는 거 아니야? 벤치프레스? 이렇게 등 대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근데 벤치프레스에 누워서 뭐 키로수를 말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얘기해 줄게. 한이 정도 되는 두께 정도 뭐한 20kg짜리 한 두세 개 이렇게 양쪽에 딱낀 다음에 딱 누워서 자기 연예인이라고 막 이게 시선을 받는 게 지도 느껴지는지 폼 엄청 잡고 완전히 막 무거운 거 드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이 들숨 날숨 쉬면서 하면서 폼을 막 잡는 거야. 옆에서 이렇게 물 마시면서 보고 있던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그 연예인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그 사람이 쉬자마자 그 사람이 하던 그 벤치프레스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한이 정도 꼈으면 내가 한 100kg 정도 양옆으로 한 다음에 낀 다음에 보란 듯이 누워가지고 한 다음에 가래 한번 뱉어주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자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지. 힘. 오늘의 TCC 첫 번째. 요거하고 요거. 내가 학원 강사다 보니까 그막 학생들 중에서 운동해야 좀 이렇게 체력이 길러져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잖아.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시험 날 체력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안 되잖아.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체력이 좋아야지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구별하고 싶은 게 이제 요거하고 요걸 좀 구별하고 싶은 거거든. 니네가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시험을 잘 보려면 있어야 되는 건 근육의 힘이 아니라 단연코 이거거든. 이거 체력. 체력은 곧 뭐냐면 이거 지구력이야. 그러니까 웨이트, 무게를 들어서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한테는 지금은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. 근육 운동 해가지고 몸 근육 생겨서 뭐할 거야? 며칠 남았는데. 필요 없는 거야. 오로지 뭐냐면, 시작. 달리기 또는 등산. 만약에 난 굳이 웨이트를 하고 싶다. 그러면 하체 운동. 이거를 해야지 돼. 이거를 해야 시험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체력이 나와. 중간에 힘이 빠지지 않고 머리에서 공부해놨던 걸 쥐어짤 수 있는 게 나온다고.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구별해야 된다고 했었었잖아. 노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당일까지 우리가 지금 한 2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. 이 시점에 뭐
계속 24시간 공부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텀으로 뭐 한 2, 3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몇 시간에 한 번씩 쉬어야 되잖아. 근데 그때 노는 건 안 되잖아. 놀면, 노는 건 왜 안 되냐면 놀고 나면 그게 공부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. 그리고 놀았었을 때 그 짜릿함이 계속 기억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돼. 그러니까 그냥 푹 몸을 쉬어야지 노는 건 안 되거든.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 시점에 니네들은 옛날에 킹콩처럼 연예인한테 이게 아니라 오로지 이거 체력이거든. 근데 체력인데 그것도 시작 지구력이지. 지구력. 이 지구력도 달리기를 뭐 이렇게 니네가 옷을 입고 인터벌 트레이닝 있잖아. 뭐 100m를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인터벌 트레이닝, 그게 아니라 지구력은 약한 텐션으로,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식으로 오랫동안 달리는 거 있지. 되게 인상적인 게 기억이 나는데, 사실은 그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사실 뭐 이런 체력은 신경은 안 썼어. 니네하고는 다르게 나는 사실상 뭐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보통 사람의 몸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건 신경은 안 썼는데 이제 애들한테 영어 알려주면서 살다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 안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좀 걱정돼서 해주는 소리인데, 선생님 고3 때 그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,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담배 피는 애들도 있고 밖에서 떠는 애들, 나는 이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거든. 근데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학교 운동장 가서 하고 있는데, 그 당시 뭐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았지만 우리 반에서 특히 좀 공부 잘하는 애가 어두컴컴한 그 운동장을 계속 뛰고 있는 걸 봤어. 계속 뛰고 있는데, 근데 걔가 뛰고 있었을 때 뭐 운동화를 신지도 않았었고 뭐 운동복 반바지에 뭘 입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계속 뛰더라고. 되게 인상적이었어. 그냥 한 번에 딱 보더라도 제가 지금 저거 뛰고 있는 거는 공부가 안 되는 그 스트레스를 저렇게 풀려고 하는구나. 그리고 사실 걔를 보고 좀 배운 것도 있었어. 아, 나는 운동하려면 꼭 선수 출신이라서 밖에 가서 꼭 운동복 갈아입고 뭐 이렇게 뭐 워밍업 하고 이렇게 하는데, 그냥 걔는 걔는 결국 서울대 의대 갔어. 걔는 그냥 교복 입은 상태로 학교 다니는 옷 그 옷으로 그냥 계속 뛰더라고. 땀이 막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습실로 와서 방해가 된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었어. 그냥 운동. 이 영상을 본 애들한테도 그걸 말하고 싶은 건데, 지구력. 걔는 그걸 그때부터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. 공부하는데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공부가 잘 된다는 사실. 그리고 그 운동의 목적은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체력. 특히 이거. 컨디션 조절. 뭐 그냥 뭐 비타민을 먹고 뭐 어떤 약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은 너희들이 20일 동안 이게 좀 중요해. 그리고 이거. 식사. 사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. 왜냐면 나는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신문에 쓴 기사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나도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애들이 이렇게 딱 이제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잘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금지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있지. 뭐 탄산음료, 밀가루, 커피 이런 건 확실히 안 먹고, 엄마가 차려주는 밥, 따뜻한 물, 따뜻한 국, 그 다음에 고기 뭐 이렇게 좀 맞춰서 먹는 거, 알았어? 이걸 좀 철저하게 지켜주면서, 그 다음에 그날 지구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평상시에 체력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,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 모든 공부의 모든 순간, every moment, 너희들이 해야 되는 every moment, 이 모든 이 순간은 수능 바로 그날 단 하루에 지난 고등학교 3년, 중학교 3년, 총 6년 동안 했었던 모든 노력이 제대로 폭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순간은 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되는 거야. 알았어? 그래서 별거 아닐 순 있겠지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
지금 이 시점에도 아파트 헬스장 가서 이제 근육 운동하는 그 시간에 쓰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남학생들 그냥 좀 뛰어. 알았어? 혈관이 잘 돌아가서 체력이 좀 할 수 있게. 정말 중요한 소리 하는 거야. 알았지? 그래서 끝.